제가 그저께 영상 보면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었거든요. 흰색 면반 바지에 빈티지 스웨트셔츠.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잖아요. 물론 낮에는 덥긴 한데 저 지금 되게 덥습니다. 근데 뭐 에어컨인대로 다닌다면 이렇게 반바지에 긴팔 코디에서 사실 치트키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양념을 뿌린 거는 올드머니를 살짝 뿌렸는데 아주 얇은 골드 넥클리스를 밖으로 이렇게 빼놨고 거기에 맞춰서 이 안경까지 일부러 맞춰 쓴 거고 제가 지금 신발은 니아라 야스유를 신고 있는데 만약에 프라다 로퍼를 여기다 신으면 조금 더 포멀해지고 조금 더 데이트룩이 되겠죠. 바지는 그냥 면바지예요. 러너 바지입니다. 여름에 입으라고 제가 작년에 플렉이랑 콜라보해서 만들었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좀 길게 입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밴딩을 한번 접어서 살짝 올려가지고 무릎 나오게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가 긴팔이니까 이 컨트라스트를 좀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안에는 이걸 입고 있거든요. 나시? 그래서 너무 더우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낮에는 이렇게 하고 선글라스 끼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포멀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까만 자켓, 스포티한 자켓 하나 위에다 여기다가 그냥 걸치고 약간 근데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환절기에? 이게 나시기 때문에 넥라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저 지금 없어가지고 두 개밖에 없는데 레이어도 좀 더 하면 더 예뻐지겠죠? 이걸 내가 왜 하냐면 며칠 전에 제가 이틀 전에 브이로그에서 이거 입고 나왔었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거 보더니 집에 갔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완벽하다고. 그래서 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시 입고 반바지 입고 그 위에 긴팔 입는 시즌 거기다가 디테일까지 조금만 더 해가지고 신경 써보면 아마 어떨까요? 어떠셨까? 자기가 칭찬해줘가지고 이거 찍었어. 왜 이게 예뻐 보일까, 그치? 올드머니랑 빈티지가 적절하게 교묘하게 조화되었기 때문 아닐까? 아 그런 거야? 게다가 지금 내가 모자까지 안 쓰고 이러니까 뭐 써도 되지? 근데 데이트는 좀 뭔가 내가 모자를 써버렸네. 우리 데이트 제 모자를 써버렸어. 바비코에 요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가로수길입니다. 가로수길에서 오늘 지금 와이프랑 온 게 누데이크 아시죠 여러분? 그 제빵 업계에서 진짜 아방가르드함으로 진짜 월클이 되어버린 바로 그 브랜드 누데이크. 거기서 이제 오니기리 빵이라고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니기리 같이 생긴 빵이 얘네는 진짜 하여튼 내가 볼 때 천재 같아. 그거 먹여준다 해갖고 와이프 데리고 왔지. 우리 와이프도 오니기리 못 참거든요. 빵도 좋아하고 오니기리도 좋아하고 오니기리 저한테 맨날 만들어줍니다. 제가 와이프가 만든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오니기리다. 참치 멸치 오니기리. 나 지금 너무 TMI 배우졌었거든요. 자기야 오니기리 좋아해? 그리고? 좋아하지. 되게 예쁘네. 와 되게 크다. 여기는 빵집? 슬래시 커피숍 이런 느낌인가 좀?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좀 본격적이네요.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자 한번 먹어봅시다. 이게 저희가 싸갈 거기 때문에 포장을 이런 걸로 받았는데 포장도 예쁘고요. 아 이게 오니기리구나. 이게 제 거다. 명란. 이게 아몬드. 맛있어? 반찬 미쳤다.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오니와상. 저는 아몬드 땅콩. 저 아몬드 김 아몬드거든요. 딱딱한데 생각보다. 막 특별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크로와상을 압축한 게 퀸 아망 느낌이야. 어 이 김 부분은 뭐였지? 진짜 김인가? 김인가봐 이거. 김이야. 아 난 이게 궁금해서 피자. 나 배고파갖고 지금 나는 이런 게 좋아. 소세지 빵 피자. 이거네 여기는. 피자 빵이 페이스트리인데 페이스트리가 되게 양질의 페이스트리야. 맛있어? 맛있다. 와 이건 혁명인데. 맛있지. 페이스트리에. 그러니까. 하시는 분인데 신발 봐. 야 저게 바로 어텐션 투 디테일이야. 네. 화장실이거든? 이거 만든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다.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명함도 제가 받았거든요. 명함 보세요. 명함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거를 이렇게 티백처럼 뜯으면 명암이 이렇게. 우데이크 여러분, 신사점 새로 내신 거 축하드리고. 개멋있어. 어땠어요? 나 여기 되게 오고 싶어. 아무튼 오픈하시면 한번 와보실 만한, 가로수길에 또 올 때가 생겼네요. 여기로 와야 돼. 올만한 거 같아. 줄 엄청 쓰겠다 근데. 가 자기야. 이따 봐. 그늘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시원해. 와, 진짜 날씨 너무 좋네. 근데 팬시하게 저렇게 미아라 야스히로 같은 거 신을 필요 없고, 저는 오히려 미아라 야스히로보다 제가 하도 신어서 이제 더럽혀진 이 흰색 반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신어도 되고요, 흰색 바지에다가. 그 다음에 저 까만색 입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 저번에 베르디 영상 보셨잖아요. 베르디 영상 그때 샀던 그 후드 곤색, 그리고 아무 금출이나 이렇게 살랑살랑 매달려 있으면 뭐 괜찮지 않나요? 이거지 뭐. 금 클래식.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도 얘기했나? 영상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거길 갑니다. 루이비통 쇼로 가기 때문에, 쇼가 아니라 팝업을 가기 때문에 루이비통을 산 걸 입어야죠. 맨날 좀 내가 후디를 어떻게, 어떤 논리대로, 나의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프로세스대로 코디를 내가 했는지에 대해서 맨날 조금씩 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코디 컨텐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요즘. 맨날 고민해서 입으니까.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루이비통 갑니다. 루이비통은 여기, 어제 우리 여기 슈프림 옆이라고 했는데 슈프림 옆이 아니었어요. 그 청담 사거리 루이비통입니다. 맞습니다. 뭐 하는 거니? 고난을 겪고 계시네. 오케이 됐어. 오케이. 굳이 솔직히 걸어가도 돼. 그러네, 샤넬도 뭐 하네. 야, 사람 많은 거 봐. 와. 미아라 야스히로 저기 있어요. 저희 초청 받은 사람들 차 어디서 될까요? 여기 했다. 네. 아, 굿. 귀여운 장소에 딱 대졌다. 자, 프리즈 서울 열풍 때문에 찾아온 루이비통. 신디 셔먼이라는 미국 출신 사진작가, 여자 사진작가의 작품을 이제 전시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 신디 셔먼이라는 작가는 뭐로 유명하냐면, 저도 찾아봤습니다. 저도 뭐 되면 모르니까. 우리가 왜 사진 찍을 때 프레임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되게 집중을 해서 나랑 좀 이렇게 다르게 개성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독특하게 모델을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피에로 옷 입고 찍은 사진도 있고, 영화의 한 주인공처럼 입고 찍은 사진도 해서 모델로 어떤 변화를 준, 아트에 변화를 준 그런 그걸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그런 프로젝트 작업을 해오신 분이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하긴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올라가는 건가요? 네, 4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 저기 4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미스터 포터 쿠키 영상에 등장하셨던 엘프분. 아, 오늘은 룩이 완전 다르시네요. 아, 오늘은 이제 얌전하게 이렇게 네네네.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아, 들어가요?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에 사진. 아, 저 사진 있네. 저거 누가 딱 찍는다.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예. 레전드.
플래그십 스토어에 겁먹지 말고 올라와도 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모든 사람들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또 아무래도 트래픽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 하나 뺏어가면 저희 되게 지극정성. 아반떼 타고 와도 됩니까? 아, 그럼요. 서민 킹으로 오시는 분들 궁극 서민으로 가도 됩니까? 제가 그렇게 예. 아, 네. 뭐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맨날 차들 무섭게 서 있어가지고 겁나 주눅 든단 말이야. 아, 네. 안 사시더라도 촬영하거나 네. 뭐 할 때 편하게 오세요. 진짜요? 사친 정씨도 자주 하고 앞에서 막 엄청 아 네. 찍지 마세요. 막 아 저희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네. 아 뭐라 해야 되지? 좀 문화 충격이긴 하네 여기. 그러니까요. 여기 진짜 문화 충격이긴 하네. 다른 세계. 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죠 다. 맞아요. 옷부터 옷차림부터 말하는 거라든지 아무튼 오늘 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런업 스튜디오 최강차가 모습 지금 루이비통에서 앞에서 뭐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최강 멋있어. 가자 가자 가자. 제가 로노님 저 구독자인데.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이비통 쇼라인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제가 좀 입어보겠습니다. 중국이 한착장이고 가격은 6,200만 원. 6,200이요? 네. 6,200이요? 보시면 컬러컬러마다 지금 소잉이 되어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예술이다. 이거 자수마다 지금 다 따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예술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예쁘지?